와 근데 진짜 저렇게 이렇게 전신을 봤을 때가 와, 장난 없어요 유리. 진짜 와 모델 짬바 나오는 거 보소. 아, 너무 예쁘다. 예쁜 사람들끼리 노는 거 봐. 이 언니 웃는 거 유죄예요. 너무 예쁘다. 어떻게 저렇게 밑에서 찍는데 그림이 나 아니 아래서 찍는데 여기가 없어. 턱살이 그러니까. 없어. 난 여기서 아니야? 찍어도 턱살 있는데 저 사람은 여기서 찍어도 턱살이 없어. 안녕하세요 한결입니다. 안녕하세요 사연입니다. 오늘은 인도네시아 또 굉장히 유명하신 분을 한번 모셨는데 이분이 베비 트바사라는 이제 인도네시아 분이신데요. 한번 보시겠어요? 그 아까 보셨던 카산드라리랑 아 그 나오신 친구분? 아. 그럼 오케이. 이분도 가수? 모델? 모델 이런 걸 좋아하셨고요. 올해 나이가 2002년생으로 20살. 저희랑 차이가 별로 안 나요. 2002년생이요? 22. 22. 그쵸, 그니까, 그쵸. 우리나라. 한국 나이로 22살. 와. 바비 사비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고싱고. 와. 아, 진짜 예쁘다. When you see her, you see me. Bitch, and without me, there's no her. And without her, there's no me. Bitch. 아니, 앞머리가 어떻게 저런데 예쁘냐? 저 앞머리 진짜 난해하거든요? 그니까, 어떻게 말했는지 모르겠어. 뽕을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잘못한 그 느낌인데. 철수 앞머리 아세요? 그 중간에 떠있는? 그 앞머리인데 그게 왜 어울리냐고. 나는 그거 생각했어요. 짱아! 아! 이게 말려져 있는 거. 근데 어울려. 와. 저 왕 리본 좋아. 추민. 추만. 와, 허리가 진짜 얇고 골반이 개 커. 개미얼이에요. 와. 이분도 비율 장난 없다. 이거 봐봐요. 이 비율이. 막 이분도 막 150 이런 거 아니죠? 맞아요. 158cm. 와. 우리 이제 앞으로 키 얘기 하지 말까요? 현타올 것 같아. 너무 상상 그 이상이야. 여러분, 연애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엥? 샤카붐. 샤카붐. 잘 어울린다, 이런 귀여워. 스타일도. 이런 꽃무늬가 아무나 어울리는 게 아니거든요. 맞아요. 와우, 약간 청담동에 가면 있을 것 같은 스타일이네요. 루프탑 라운지. 거기서 와인 한 잔 때리고 있을 것 같은 느낌. 가족인가?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되게 닮았더라고요. 딱 아빠, 가족끼리, 가족과의 저녁 식사 이 정도. 다 닮았어. 맞아. 남자친구인가요? 아니요, 친구로는 알고 있거든요, 제가. 와, 근데 진짜 저렇게 이렇게 전신을 봤을 때가 와, 장난 없어요, 유리. 진짜. 와, 모델 짬바 나오는 거 보소. 그 순간순간 바뀌는 그 집중도라고 해야 되나? 그게 진짜 멋있어요. 멋져, 멋져. 와, 저 비율 무슨. 저 하이틴 딱 그 그니까요. 와. 너무 예쁘다. 약간 하이틴 여주인데 여주 제일 친한 털털한 친구 알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맞아. 딱 보인다. 아까 그 꽃무늬 세트 아니야? 그러니까. 그 탑 저런 패턴들을 다 소화하네. 아, 너무 예쁘다. 예쁜 사람들끼리 노는 거 봐. 역시 끼리끼리 만나요. 그니까. 예쁘다. 와, 다들 비율이 그냥. 어떻게 저런 난해한 옷들을 다 소화하는 거지? 저 사람들이 입은 패션. 내가 입으면 그냥. 거적대기.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으면. 따라하지 마세요. 와, 입에 점이는 거. 귀여워. 동생인가? 닮았어요. 근데 이분이 동생 여동생. 아 동생도 되게 끼가 많아요. 그니까 언니 따라서 보고 배운 게 있는 거지. 그쵸. 와우. 와 가르마 진짜 잘 탄다. 너무 예뻐. 이런 캐주얼한 룩도 되게 잘 어울려. 진짜 기본 중에 기본인데. 어떻게 키가 많이? 와우. 야 다리 길이 보여요? 다리 길이가 제 저보다 긴 거 같은데요. 저도 어디 가서 다리 길이 막 그렇게 막 꿀리지 않아요. 저도 꿀리지 않아요. 근데 그게 내가 작아지는 기분이냐? 이건 좀 꿀리네요. 이런 와. 분위기 너무 좋아. 언니 대박.
이 언니 웃는 거 유죄예요. 웃지 마. 너무 예쁘다. 웃지 마. 이런 감성 저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와. 캠코더 감성.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뮤비 같아. 예뻐. 커플 옷 비슷하게 맞춰입은 거 봐. 트윈룩 너무 귀엽다. 아 진짜 잘 어울린다. 둘이 진짜 친한가 봐. 짱 예쁘다. 저런 친구 있으면 진짜 재미있고 마음도 잘 맞고 행복할 것 같고. 맨날 맨날 만나도 안 질리고. 와우. 저 고양이 같다. 약간 기린양이 느낌? 귀여운데 고양이야. 맞아요. 아기 고양이. 아 근데 어떻게 저렇게 밑에서 찍는데 구름이 나 없지? 햇빛 만끽. 와 신기하다. 진짜 예쁘고. 아 아니 아래서 찍는데 여기가 없어. 그러니까. 턱살이 없어. 나 같은 사람을 찍으면 진짜 여기 나 여기서 해야. 찍어도 턱살 있는데 그 사람은 여기서 찍어도 턱살이 없어. 부럽다. 너무 예쁘다. 어떠셨어요? 이분 보시니까. 아 이게 키를 들을 때마다 너무 충격이고요. 너무 예쁘셨고 약간 화장이 진한 모습 없이 수수한 모습만 봤는데도 너무 예쁘셨어요. 수수한 매력이신 것 같아요. 이분이 지금 모델로 활동을 하고 계신. 이분 연기자 이런 걸로도 하는데 이제 막 이제 막 주역 배우 나오시고 막 약간 이제 요 근래로 계시는구나. 최근에 들어서 이제 막 이제 커리어를 쌓고 계신데 네, 확실히 이미지가 너무나 좋아서. 맞아요.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맞아요, 진짜. 맞아요. 그냥 너무 예쁜. 사실 이제 22살이면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배우일 것 같아요. 그쵸? 나중에 약간 아까 그 옷 딱 이렇게 추리닝 같은 거 입고 걸어오셨을 때 왔어요. 대박이었어요. 레전드. 다리 길이가 진짜 너무 길어가지고 이 키에 진짜 나올 수 있는 다리 길인가. 그러니까 사이키죠. 와 진짜 사이키예요. 얼굴도 예쁜데 다리도 길어? 근데 비율이 개좋아. 완전 좋아.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안녕!